좀 높이 들어야 돼. 높이요. 케이스 받으면 제일 처음 요쪽에 어?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는 좀 그렇게 안 꼬여 있잖아. 이게 안 꼬여 있잖아, 선들이. 이거 풀어야 돼. 보통 이거 다 풀어야 돼. 이거 풀어. 이거 고무줄로 돼 있는 거 아까 H300 고무줄로 돼 있었지, 네, 300은. 알아요. 근데 이거 H300 고무줄 아니니까 풀어. 그리고 이게 막 뒤에 꼬여 있는 게 있어. 막 칭칭 감겨 있어. 그걸 다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서 이제 당기면 안 되고 좀 약간 시간 약간 이렇게 널널하게. 오케이? 왜냐면 이게 되게 약해. 이게 당겨지면 툭 끊어져, 툭 빠져 이게. 그냥 그, 뭐너 하드 키면은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잖아. 네. 이거는 그냥 글루건으로 고정돼 있어. 그 때문에 빠지는 거야. 선을 당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나란히 해요. 이렇게 나란히 해. 제일 처음에 케이스 이거가 이제 처음 세팅이야. 그냥 컴퓨터 조립이라면 케이스를 뜯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는 게 처음 세팅이에요. 지금 이건 전면팬이 있으니까 전면팬 이제 요거 가는 걸로 파워가 여기 달리잖아. 그러니까 전면팬 이제 전원 꼽을 수 있게끔 응? 이렇게 넣어놓는 거지 미리. 나 이거 전면팬이 없는 건 요건 요렇게까지만 딱 해놔. 알았지? 그런 다음에 이거 나중에 동영상 내 유튜브 올릴 테니까 내가 모르면 봐봐. 알았지? 보드를 잘 봐봐. 이게 좀 위로 들으라고, 위로. 그렇지. 보드 잘 보면, 이거 딱 보면은, UE 3.0 여기 꼽히고, USB 2.0 여기 꼽히고, 전원부는 여기 꼽히네? 그지? 응? 전원부는 여기잖아. 이게 전원부가,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좀, 다, 좀 됐어. 틀리게 나왔어. 생긴 게 틀리게 나왔어. 맞아. 전원부 여기잖아. 오디오는 여기잖아. 그지? 그럼 이 보드가, 이 꼽히잖아.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밑으로 가야 되는 선은 오디오 선밖에 없어. 그렇지. 만약에 오디오가 여기 있고, USB도 여기 있고, USB 3.0도 여기 있고, 전원도 여기 있으면 전부 다 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보드를, 조립할 보드를 보고, 이 보드가 이제 테스트 중이자, 여기, 이렇게 가조립 상태에서. 그러면 이 선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제 이거부터 딱 보고, 아, 보드 모양 보면 알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보고, 응? 오디오 선 제외. 전부 다 측면이잖아, 그지? 전부 다 측면에 오디오 선만 일로 꼽을 거고, 큰 보드는 일로 가야지. 미니 보드는 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이걸 딱 재봐요, 대략. 이게 꼽히는 분이 여기잖아. 여기잖아, 그지? 요선쭉 가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쭉 가면, 이선 어디로 들어가겠어? 대략? 여기입니다. 그잖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왜 여기는 안 되냐면, 이좀긴 보드는 여기 막아. 여기다가 하잖아. 그러면 선이, 생각해봐. 여기서 선이 여기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나게 꺾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선이 꼽으면. 그지? 그러면 안 좋잖아. 이 꺾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안 꼽히고 이게 꺾인다, 꺾여서 꼽힌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랑 사이가 좀 간격이 있게끔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이 선을 넣게 된다면 243핀 전원선은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지? 일로나 들어가겠지, 243핀 전원선은. 그럼 SSD는 여기다 달면 안 돼. 여기다 달아야 돼. 왜냐면 SSD 그 전원선 여기 걸리잖아. 그지? 여기 달아야 돼. 이 SSD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 아, 이렇게 달리는 거라고 해. 이건 이렇게 달리는 거랑 상관없어. 이건 이렇게 달리는 거야. 상관이 없어. 그지? 여기다 놔, 여기 달아. 그지? 그런데 SSD를 보통 이렇게 달아. 케이스들이. 그지? 이거는 이렇게 달고. 근데 이거 이렇게 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렇게 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럼 이렇게 달면은 여기다 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SSD 선 여기 꼽는 것도 선을 꼽은 선을 일로 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야 돼. 왜냐면 꺾이잖아. 그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원선 배분을 잘해야 돼. 파워 전원선을 봐. 이게 파워가 들어가잖아. 이제 이거 그러니까 파워는 처음부터 꼽는 게 아니야. 이거 하고 그 다음 메인보드 꼽는 거예요. 그 메인보드에 일단 여기 있는 패널선을 딱 정리를 하는 거야. 어? 그런 다음에 파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파워 들어가는데 파워 전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 게이 파워선도 파워도 한 종류만 써야 돼. 그래서 여러 종류로 쓰면 이게 지금 다 다르잖아. 헷갈려. 그래서 파워는 한 종류만 써야 돼. 그래서 요걸 봐서 요거 보면 자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마지막이 사타야. 마지막 사투리. ID 사타. 사타.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리고 요거 선을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조립하는데 엄청 중요해. 이거 이선 배분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추가로 하드를 달수 없어. 달수 없게 돼.
이 선 배분을 잘해야 추가로 나중에 하드를 달 수 있는 선을 마련할 수가 있어. 이해되지? 요거는 똑같아. 싸타싸타. 이 파워는 똑같네. 슈퍼 플라워는 똑같아.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맨 끝에가 사타가 있고 어떤 선은 맨 끝에가 아이디야. 그럼 맨 끝에 있는 게 사타인 게 맨 끝까지 가야지. 이 사타, 맨 끝에가 사타인 게 디비드룸 가야지. 그잖아. 만약에 이 맨 끝에 있는 게, 어? 이렇게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여기다 하드에다 연결했어. 파워랑 가깝잖아, 하드랑. 그럼 맨 끝에 있는 게 사타인 게 아니야. 그럼 디비드룸 뽑으려고 그러면 아이디야. 여기까지 안 가. 상단 파워일 때 특히 그래. 상단 파워일 때 계속 파워 가끔 바닥에 달아야 되잖아. 그 사람 이제 우리가 다는 거 여기다 달았고 추가로 나중에 하드 달 때 그러면 맨 끝으로 이 맨 밑으로 내리는 선을 갖다가 사타 전선을 뽑아줘야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드를 달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넌 이거 이런 거 잘 익혀야 돼. 오케이? 요거는 두 개가 똑같지 않아? 그지? 똑같은 건 상관없어. 똑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는 모듈이 파워 모듈이 별로 안 좋아. 서로 달라야 돼. 간격이나 배치가.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서 SS 연결하고 그리고 이건 길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디비드룸까지 가는 거지. 요건 중간에 안 쓰고. 그리고 요거는 하드로 가는 거지. 그냥 하드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 딱. 사타 케이블이랑 같이 넣어놔. 사타 케이블이랑 피스를 비닐에 넣어서 같이 넣어놔야 돼. 이해되지? 네. 요렇게 요거 야, 요 정도까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한 일단 현재는 절반 정도? 절반 일단. 야 이게 뭘 절반이요. 좀 바로 따라야지. 그리고 이렇게 파워까지 연결하고 어? 파워 연결하고 CPU 보조 전원선은 CPU 보조 전원선은 봐봐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이 뚱땡이 CPU 보조 전원선은 여기 구멍이 있잖아 네. 그럼 여기로 올리고 만약 여기 구멍이 없는 보드다 그러면 여기로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픽카드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알지? 네. 그렇게 하면 돼. 아 삽입선 말한 거죠? 어 CPU 삽입선 알지? 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 이게 또 그래픽카드 CPU 보조선 말하는 거다 이 그래픽카드 6핀 전원선은 절대 어디로 이렇게 예, 이로 넣는 거 아니야 제일 가까운 쪽으로 여기 이 비춰봐 여기로 넣어야 돼 왜냐면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이게 의외로 짧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꼽히잖아. 그러면 CPU, 이 보조선을 갖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두께 꼽아야 돼. 그, 1070 같은 건. 네. 근데 막, 니가 일로 빼봐. 그럼 선이 짧아가지고 못 꼽아. 당겨진다고. 이해되지? 오케이.